자네는 좋은 친구야. 강변가요제로 그게 89년도에 시작했죠. 89년도 강변가요제. 예. 나는 아직도 그대를 사랑해요. 노래를 딱 만들고 나면 야, 이 노래 정말 괜찮겠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보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그렇게 무더워서 제가 기력이 쇠했었는데 이 노래 한 첩 들었더니만 바로 기운이 납니다. 보약 같은 가수 진시몬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 국민이 이 노래 덕분에 좀 건강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인기가 대단했더라고요. 아. 이 노래가 2017년에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린 곡으로 1위를 했고요. 예. 또 성인 가요 차트에서 51주나 1위를 했습니다. 그럼 1년인데요? 그렇죠. 네.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눈 수술하시고 고관절 양쪽 수술하시고 위암 수술하시고 그래서 친구분들이 늘 병원 같이 가고 자식들이 가야 될 일을 이제 친구분들이 하시길래 제가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아유, 자식보다 나는 자네가 좋고 돈보다 나는 자네가 좋네 이런 가사가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노래 인기 많아서 조금 부르면 다 따라 부르실걸요? 아, 예. 좀 불러볼까요?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다 같이! 둘, 셋, 넷! 아!
때까지 같이 가세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그러면은 이 예. 기세를 몰아서 제가 공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와주실 것 같아요. 와주실 거예요? 안 올 거면서. 자, 제 신곡이 안 올 거면서입니다. 한 곡 더 전해드릴게요.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떠날 거면서 떠날 거면서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 이별당한 내 마음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이제 왔어 잊으라니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믿으라면서 믿으라면서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떠날 거면서 떠날 거면서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 바보처럼 속고 또 속고 나 혼자 눈물을 흘렸네 이제 왔어 잊으라니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왜 너 나쁜 사람아 나쁜 사람아 내 모든 걸 가져간 사람아 많은 분들께서 예. 진시몬 씨가 처음부터 트롯 가수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강변가요제로 처음에 발라드 불렀었어요. 몇 년도에? 그게 89년도에 시작했죠. 89년도 강변가요제. 예. 그때 당시에는 발라드의 황태자였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그때는 무드를 많이 잡으셨다면 지금은 세상에 표정이 살아계시네. 아 그래요? 어때요 이렇게 트롯으로 바꾸니까? 트로트로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트로트를 부르다 보니까 가사가 꼭 제 마음 같아갖고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위로도 받고 이래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트로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제목도 달라졌네요. 바다를 사랑한 소년 네. 이런 느낌에서 안 올 거면서 네. 아슬아슬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제 노래 중에 제가 이제 가수 되려고 서울 왔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친구 보고 싶고 어머니 보고 싶고 이랬을 때 만들었던 노래인데 친구들 이름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병철아, 이니야, 예. 또 유정아도 한번 해야 되고 아, 또 예. 누구? 경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잘 외워야 돼. 아, 제목이 왜 아슬아슬인지 하여간
예, 왜 아슬아슬해요? 가수 생활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기가 네. 힘들어서 네. 아, 참 가수도 아슬아슬하구나 줄타기 아. 하는 듯 그렇게 사는 인생이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게 표현한 노래입니다. 사랑하다 헤어지면 남이 되는 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 오늘 한 번 더 느껴본 그 기분은 예나 지금이나 좋지 않네. 다른 사람 찾기에도 지쳐버린 나 세월이 이런 것인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불안해지는 바람 같은 내 인생아. 사랑은 무슨 사랑, 눈물은 무슨 눈물. 경수가 보고 싶다. 술잔이 또 비었다. 병철아 뛰고 뛰고 뛰어봐도 제자리란다. 시작할 때 그 자리구나. 변함없다 변함없다 변한 게 없다. 난 돈도 없고 변한 게 없다. 사랑은 무슨 사랑, 눈물은 무슨 눈물. 경수가 보고 싶다. 술잔이 또 비었다. 인이야 병철아 유정아 보고 싶다. 아슬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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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인생아. 자, 이번에는 소방정 한 곡 더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하더니 북을 쳤대. 소망정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세상 모두를 위해 둥둥둥 둥둥둥 북소리 들린다. 귓가에 소망정 북소리. 기차 타고 가고 싶네 곡성의 소망정으로. 헤이 칙칙 퍼포
이번에는 청주의 소망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하세요. 사람이 답답하다 한숨 쉬길래 무작정 청주에 가서 가슴으로 북을 쳤지. 눈물이 흐르는구나. 둥둥둥 북소리 들린다. 귓가에 소망정 북소리. 기차 타고 가고 싶네 청주의 소망정으로. 둥둥둥 둥둥둥 북소리 들린다. 소망정 북소리. 이루리라 나의 꿈을 청주의 소망정에서. 이루리라 나의 꿈을 청주의 소망정에서. 아, 열정적인 무대 잘 봤습니다. 이 노래도 노래방 네. 히트곡이 될 것 같아요. 아슬아슬 그리고 네. 소망정. 아, 이거 좋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노래 두 곡 듣고 나니까 한 분이 짜잔. 네. KBS 수요 노래교실의 네. 가수 강사님 네. 유정 씨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인연이에요? 뭐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뭐 라디오 DJ도 하고 이럴 때 너무너무 열심히 활동하던 그런 가수죠. 네, 또 기억하시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요? 예, 선배님이 이제 모 방송국에서 방송 진행하실 때 제가 거기 방송하러 갔었거든요. 그때 어린 아들을 데리고 한 5살, 6살짜리 그 아이랑 갔는데 선배님이 외면하셔도 될 판인데 5만 원짜리 지폐를 탁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돈도 돈이지만 제가 너무 큰 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면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막 몸부림을 쳤더니 선배님이 받으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가르치라고 하셔서 그 이후로 저희 큰아들 별명이 열심히 사는 애. 그래서 선배님께 늘 감사하죠.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런데 우리 장효정 씨가 진시몬 씨에게 그렇게 원하는 게 있다면서요. 전 저 노래 교재에 명곡만을 싣습니다 하고 곡 가사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진시몬 작사 작곡에 선배님이 주신 노래를 제가 하루라도 젊었을 때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지금 5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고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노래를 한 곡 청해서 듣는 예. 게 어떤 노래를 청해드릴까요? 우리 어머니 그 살아온 인생을 좀 가사로 썼던 노래인데요. 제목이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위암 수술하고 누워 계실 때 마취한 깨고 이럴 때 손잡고 많이 울었어요. 그때 이제 집에 와서 만들었던 노래인데 어머니라는 노래 한 곡 올리겠습니다. 늦기 전에 효도하란 말이 있어요. 알았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 어찌합니까. 아버지 가시고 나서 어머니 혼자
화장 한번 못하셨지요. 집 없는 서름에 이삿짐 싸면 흘리는 눈물을 봤는데, 그런데 오늘 불쌍한 우리 어머니 늦었을까요? 아니겠지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멍들은 지난 날을 잊을 수 있나. 모질게 견뎌온 세월 외로움 서러움 가슴에 묻고 흘리는 늦었을까요? 아니겠지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네. 아, 분위기를 울컥하네요. 네. 네,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글쎄, 어머니라는 단어만 나오면 모든 분들이 또 생전에 계신 분도 계시겠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많으신가 봐. 네. 그래서 좀 눈물도 짓게 하고 그런 단어가 어머니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작사도 직접 하신 네, 거잖아요. 예, 예. 아니 혹시 글을 따로 배우셨나요? 그래서 가수가 노래만 잘하고 이런 것보다 조금 이렇게 의미 있는 노래도 만들어주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죠. 아 근데 진짜 네. 가사가 네. 마음에 쏙쏙 와닿아요. 보약 같은 친구도 친구 네. 생각하면 나오고 네. 어머니도 이제 생각하면 나오고. 아 이런 그래. 노래에 힘이 네. 있네. 그러니까 발라드였으면 혼자 무대에서 노래하다 그냥 내려가요. 근데 네. 트로트 하니까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니까 좋으시죠? 아 너무너무 좋죠. 여기 오신 분들은 노래를 늘 생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몇만 명이 계신 것보다 네. 여기 한 500명 앉아 계신 아. 이분들 앞에서 노래하면 정말 심사위원처럼 딱 듣고 좋으면 박수 많이 주시고 이러니까 노래를 딱 만들고 나오면 야, 이 노래 정말 괜찮겠다. 좋아해 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나죠. 우리가 지금 네. 분위기가 약간 가라앉았는데 요거를 좀 띄울 수 있는 곡 네. 없을까요? 네. 자, 너나 나나는 좀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요. 네. 박수 치시면서 너나 나나 너나 나나 너나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내 바람처럼 살아가다 바람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 너나나나 너나나나나나나나 똑같은 인생 나나 너나 너나나나 이 똑같은 세상 살아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네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먼지처럼 살아가다 먼지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 와 중독성이 네. 아주 강하네요. 너나 나나나나 너나 어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앞으로 또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와, 여러분 TV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 우리 그 녹색지대 곽창선 씨라고 있어요. 네. 그 친구랑 이제 듀엣 만들어서 이제 듀엣곡들 좀 많이 만들었어요. 둘이 부르는 모습도 이제 보일 겁니다. 콘서트도 할 거고 그때 준비 잘할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앞으로도 정말 진시문 씨의 많은 활약 저희들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빌려드립니다. 이 무대 빛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진시문 씨와 함께한 무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